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 20에 B하고 C를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대로 명사를 꾸며주는 게 뭐라고? 형용사. 이 형용사가 되는 게 투명사의 뭐야? 형용사 적용법. 그리고 전치사구는 형용사나 부사가 되니까 이거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B. The gentleman. 자, gentleman.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As for 하면 요청하다는 말이야. 이제 약간의 얼음을. 그치? 자, to be put in the white wine. 자, 그럼 여기서 to 부정사는 무슨 적용법일 것 같아? 뭐뭐 하기 위해서가 된다. 그럼 부목이야. 근데 이게 슬래시였어요? 가로에 왔어요? 과로. 과로가 맞아요. 왜 과로야? 자, 젠틀맨이 놓여지는 거예요? 아이스가 놓여지는 거예요? 아이스가 놓여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꾸미니까 괄호 해가지고 끝까지, 그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화이트 와인에 넣어질 약간의 얼음을 요청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투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이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은 원한다 몇 청씩? 3형식이죠. want가 V이고 to have someone 이게 바로 목적어죠. 이제 누군가를 갖기를 원한다. To love는 뭐 하고 싶어? 이렇게. 사랑할 누군가. 그치?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네. 그쵸? 그리고 뭐야? 나눌 누군가. 그치? 그나 그녀의 경험을, 그치? 누구와 나눠? 그와 나누는 거죠. with 다음에 들어가는 거야, 여기는 love 다음에 들어가는 거고, 누가? Someone이. Someone이 love의 목적어, with의 목적어예요. 가로해가지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알겠죠? love가 1번, share가 2번. 자, 네, some, 이거는 또 뭐야? Some insects. 자, 이거 시제가 뭡니까? 이게 주어고 일부 곤충들은 시제 have 다음에 come이 왜 있어? 현재 완료라는 거잖아. 현재 완료. 자, 일반 곤충들은 찾아내왔다. 굳이 얘기하면 come up with 하면 생각해내다, 찾아내다. 이 말이죠. Clever plans. 그러니까 영리한 계획을 찾아내 왔다. 자, to survive until spring. 자, 이거는 사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살아남기 위해서라고 해도 뭐 이거는 틀리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아남을, 그치? 플랜이 살아남는 건 아니지만, 그치? 자, 언제까지? spring까지. 그다음에 the difference between부터 가로지.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식자율. 식자율이라는 거는 읽고 쓸줄 아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의 비율이고, 반대말, IL을 붙인 뭐야? 문맹률. 그치? 자, illiteracy. 문맹. 자, 그러면 식자율에서의 차이는, 자, 주어는 race가 아니고 차이니까 is를 썼어. 그치? 더 크다. 어디에서? 가난한 국가들에서. 그쵸? favorable 하면 뭐야? 유리한. 조건. conditions. 자, 뭐 하고 싶죠? 그렇지, 가로. 그럼 여기서 for는 무슨 for야? 그렇지, 임의상이죠. 박테리아는 그냥 명사기 때문에 그냥 명사를 썼어요. 자, 근데 만약에 인칭 대명사면 목적격으로 써야지. To grow. 어디까지 가로를 닫아야 되지? 맞아. 그쵸. 박테리아가 살, 이런 말이죠. 아, 자라다. 그쵸. 박테리아가 자랄. 유리한 조건은, 그쵸, 조건은 이것을 포함한다. 조건은 이것을 포함한다. 습기. 그리고 fairly 이거 알아나? 상당히 꽤 이런 말이야. fairly. 상당히 따뜻한 대기. atmosphere 하면 대기. 그리고 무슨 뜻도 있어? 분위기. 여기서 분위기는 아니지만. 자, 일단 6번으로 넘어갈게요. 아이고야. 자, 6번. The new lecture. 자, 새로운 lecture. lecture가 뭐야? 강의. about부터 가로. 자, the relationship. 관계에 대한 새로운 강의는 between부터 가로죠. 뭐 사이에? 과학과 교육, 그죠? 과학과 교육 사이에 관계에 대한 새로운 lecture는 will begin next month. 다음 달에 시작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about은 여기서부터 뭐예요? 전치사구가 되지. 그래서 꾸며주는 거지. 됐고, 그다음에 C로 넘어가면 some people avoid 뭐야? 몇 형식이야? SVO지. Some people은 avoid 합니다. 피합니다. 무엇을?
기회를. 자, 그러면 여기서 to를 잡으로 했죠? 맞아. 왜 뒤에 to 부정사니까. make a public presentation. 그치? 대중연설을 할 기회를. 그죠? 왜? because it makes them nervous. 몇 정식? 5형식. 그치? 그들을 nervous하게, 긴장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말이죠. 피합니다. 자, the Inuit 하면 Inuit 족속을 얘기하죠. 족. Inuit 쪽은 taught. 몇 형식? 4형식. 그들의 children에게 ways. 이게 디오죠. 방법을 가르칩니다. 역시 to 부정사죠. to survive. 살아남을 방법. 어디에서? Arctic 하면 뭐라고 했어요? 북극에. 그치? 그러니까 합쳐서 the Arctic 하면 북극이라고 해요. 그래서 북극에서 살아남을. such as부터 가로. 어디까지? 끝까지. 그럼 such as가 누굴 꾸미게? 북극을 꾸며요? 아니면 뒤에 명, 앞에 명사가 있지 않아? 응? 뭘 꾸며? 웨이즈를 꾸미잖아. 그래? 그치. 자, such as 뭐뭐 같은이야. 그럼 형용사란 말이야. 명사를 꾸미니까. 그런 거 같은 북극이야? 아니지. 그런 거 같은 방법이죠. 그게 뭐냐. 방법이잖아. building snow houses. 눈 집을, 눈으로 만들어진 집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training sled dogs. 그쵸. 썰매 개들을 훈련시킨다거나. 이런 방법들 말이야. 그치. the best way, you일까요? for일까요? with일까요? 4. 왜? 뭐라고 하지?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그래, 너가라고 했잖아. 그럼 이 for라고 뭐라고 해야 돼? 응. 큰 소리로 안 해? 어, 의미상의 주어지. 그치? 아니, 왜 맞는 답을 생각하고도 대답을 크게 안 하는 거야? 네가 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아니, 방법은이죠. 자, 그게 fully happy. 아주 완전히, 그쵸?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사는, 그쵸? 최고의 방법은 SVC지. To get involved in. 그치? 뭐뭐에 참여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doing, 몰두하는 거라고 해도 되고, doing things, 어떤 것을 하는 것에 몰두하는 거야. 된 무슨데? 주관대죠, 주관대. 어, 얘를 꾸며주면서 여기 뒤에 make가 나오니까 너를 행복하고 만족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하는 것에 몰두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제 employees 나왔습니다. 이 employee 무슨 뜻? 직원. 어, 직원이 taken 하면은 맞다. 이런 말이에요. 자, 더 무거운 업무량. workload는 업무량이에요. 자, 업무량을 맞는다면 자, 그래서 to야, for야, with야. with more difficult products. 그치? 더 어려운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얘를 꾸며주니까. 그치? It's likely that. It is likely that. 뭐뭐 할 것 같아. 이거 합쳐가지고. 이승 가주어. 대신 진주어긴 한데 해석하면 likely가 뭐뭐 할 것 같은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뭐뭐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 뭐가? 그들이 expect. 자, 그들이 예측할 가능성이 있다. Eric이 뭐예요? 충분한 보상을 기대할 그들의 노력에 대해서 그렇죠? 노력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뭐 기대할 것이다. 기대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자,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그게 형용사야. 그러면 그게 뭐가 있다? 투부정사와 전치사구가 있다. 그렇지? 근데 사실은 뭐야? 우리가 준동사에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형용사정법이 뭐가? 분사와 투부정사. 맞아? 분사는 무슨사가 있어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현재 분사는 능동, 과거 분사는 수동. 그치? 자, 그래서 여기 볼게요.
I asked. 몇 형식? 에스크 나면 3, 4, 5다 되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ask, o, oc가 아니고 얘가 꾸며주는 거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꾸며주고 오면 좋았어요. 자, 지나가는 몇몇 사람들이 물었다. And finally found. 2번이죠. 마침내 그 식당을 찾았다. 그치? Most of the colleagues. 자, colleague 하면 동료라 그랬지. 동료의 대부분은 invited. 뭐였습니까? 초대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목적어 있어, 없어? 초대했다 누구를 나와야 되지? 있어, 없어? 없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과로야. 그럼 뭐라고 하지? 초대하니야? 초대되니야? 초대되니야. 왜? 수동이니까. PP는 수동이라 했어요. 자, 여기 ING는 뭐예요? 능동이지. 아까 위에 passing by는 지나가는이고. 지금 invited의 ED는 뭐야? 초대된.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얘가 목적어 되는 거지. 그래서 수동태가 된 거고. To her birthday party. 여기까지 가로죠. 그녀의 생일 파티에 초대된 동료들의 대부분은 didn't come on purpose 앞에 슬래시. on purpose, purpose에 적으세요. 목적. 자, per도 per이지만 pur도 per라고 해석, 아니 발음되는 경우 진짜 많아. 그럼 pose라고, 혼자 있으면 pose라고 해석, 발음하지만 합치니까 purpose. 시작. purpose 무슨 뜻? 응? 아까 적었잖아. purpose. 목적. 목적. 그럼 목적을 가지고 하니까 on purpose 하면 일부러, 고의로 이런 거죠. 그걸 반대말은 뭐냐면 우연히 적어놓으세요. by accident. 엑시던트가 우연이란 뜻이 있거든. 사건, 사고, 우연. 또 하나 by chance. 그다음에 accidentally라고 이거를 부사로 만들면 돼. accidentally. 그럼 이게 우연히 이런 말이죠. 그럼 반대말 얘기해 줄게. 방금 얘기한 on purpose. 그다음에 고의로 의도를 가지고 intention. 이게 뭐야? 의도. intentional 하면 의도적인. ly를 붙이면 의도적으로 이런 말이죠. 알겠지? on purpose.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오지 않았다. 여기가 inviting이냐, invited냐. 이런 게 문제 나왔어요. 제 다음, I offered. 몇 형식? offer가 무슨 뜻이야? 여기 있잖아, 뜻이. 제공하다. 애기가 있잖아, 애기. 몇 형식이야? 사형식이지, 그렇지? 난 햄스터에게 어네스트가 디오죠. 메이드는 뭐 하고 싶어? 그렇죠. 어디까지? 끝까지. 그리고 1번이 메이드, 2번이 뭐야? 베디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응? 그러니까 메이드 오브니까 몸으로 만들어진이죠. 만든 게 아니라, 자, 그 네스트가 만들어진 거지. 둥지가. 저 뭐로? covered box니까 커버가 덮여진 뚜껑이 달린 박스로 만들어지고 and buried 지푸라기로 스트로가 지푸라기죠. 지푸라기로 깔개가 이루어진 그죠? 그런 둥지를 만들어줬다 제공했다 이런 말이죠. One more thing 뭐 하고 싶어? 이제 중요한 게 얘기를 안 했는데 관계 대명사 절.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절이 뭐야? 형용사절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형용사구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형용사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가로를 했어야 돼. 어디까지 가로야? 두의 목적어가 이거죠. 응? One more thing이죠. 그니까 네가 할 필요가 있는 한 가지 더한 것, 그쵸? 그것은 to join a club. a club이 뭐라고? 동아리, 그렇지? 동아리에 참여하는 거야. devoted 뭐 하고 싶어? 과로야. devote를 알아야 돼. devote가 무슨 뜻이래? 뭐라고? 바치다야. 받쳐진. 근데 받쳐진 하니까 좀 이상하지, 그렇지?
dedicated, devoted, committed 해가지고 뭐뭐에 몰두한, 뭐뭐에 전념하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수학에 몰두하는, 그 수학을 전 아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동아리에 참여하는 것이다. SV? C, 오케이. 좋았어요. 자, 5번은 몇 형식이야? 1형식, 그치? 자, 그 남자는 서 있다. 어디에? On a low hill. Low hill이 뭐야? 낮은 언덕에. 자, 그럼 여기서부터 뭐 하고 싶어? 요렇게. 요렇게. 자, overlooking 하면 우리가 두 가지 뜻을 알아야 돼. over.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야. 그래서 내려다보다 하나하고, 그 다음에 무시하다라는 게 있어. 저 보세요. 오른쪽에 무시하다 혹은 간과하다. 간과. 지나치는 거죠. 자, a wide area of forest and field 라고 해서 그 넓은 지역의 숲과 들판을 내려다보는, 누가 내려다보는 거야? 사람이 내려다본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힐이 내려다보는 거예요. 의인화처럼 해서. 그렇다고 해서 힐이 내려다봐지는 건 아니잖아. 그치? 이해됐어요? ing. 자, 그다음에 wedding dress 하면 wedding dress죠. 결혼식에 입는 메이드 가로 했나요? 하고 싶어? 진짜? 자, 만약에 메이드가 동사다. 그럼 드레스가 만들어야 돼. 아니, 그게 아니잖아. 알았어? 이제 뭔지 알겠어? 그리고 뒤에 메이드의 목적어 있어, 없어? 없잖아. from이 나왔으니까 from은 목적 아니란 말이야.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자, wedding dress. 뭐한? 해석이 어떻게 해? 뭐한이야? 메이드를 뭐라고 해석해? 만들어진. 맞아요? 맞죠. 어디까지야? 그쵸. 토일렛 페이퍼. 해석해보세요, 그럼. 저기 토일렛 페이퍼. 그렇지, 만들어진. 한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왜냐면 여기서 one of competition 하면은 그 컴페티션을 자기가 딴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자, 그럼. C, number one. 자, 보겠습니다. Some of the dollars. 자, 그러면 그 달러에 얼마는, 쟤는 뭐 하고 싶을까? 동사가 뭘까? 문제 전체의 동사가. 차차차차. 일단 스펜드를 보세요. 스펜드하고 스펜딩하고 스펜트. 앞에 스펜딩은 뭐고 뒤에 스펜트는 뭐예요? 앞에는 현재 분사, 뒤에는 PP죠. 맞아? 아니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얘는 현재 분사라고 할 수도 있고 동명사라고 할 수도 있고, 얘는 PP라고도 할 수도 있고 동사라고도 할수 있지. 자, 그럼 뭐라고 하고 싶어? 스펜드가 뜻이 뭐예요? 응? 스펜드, 스펜드. 스펜드는 소비하다, 돈을, 여기 돈이니까 돈을 쓰다, 혹은 어떤 시간을 보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얘가 꾸미는 거야? 아니면 얘가 동사야? 동사야. 그러면은 달러가 썼어? 달러가 쓰여진 거지? 근데 쓰여졌어, 졌다야? 아니면 쓰여진이야? 왜? 왜 쓰여졌다가 안 되죠? 그니까 왜 꾸며줘? 쓰여졌다가 되기 위해서는 수동어 맞는데 was가 나와야 돼요. 아, 여기도 달러스니까 뭐라고 해야 되구나. were spent가 돼야 돼요. 왜? 이건 쓰여진인데 뭐가 있어야지 쓰여졌다가 되지. happy는 뭐야? 행복하니지? 행복하다가 되려면 be happy가 돼야 되지. he happy 이거 없어요. he is happy. 그치? 얘 똑같아. 그러면 얘만 나왔다 그럼 얘를 꾸미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명확하게 요걸 알아야지
수능이고 뭐 모의고사고 풀 수가 있어. 왜? 이게 주어 동사로 한 세트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자, 이전에 쓰여진 그 달러의 몇몇은 어느 일부는 어디에 쓰여진? 신문 광고에. 여기까지 가로죠. 그러니까 신문 광고에 돈을 많이 썼단 말이야. 그 일부가 어떻게 됐어? Have migrated. 이동했다. 어디로? 인터넷으로 이동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광고가 점점 이동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86 undergraduated. 자, 여기 뭐가 동사야? 아니면 다른 게 동사야? 이게 동사죠. 뭐가 나왔으면 할 말이 없어요. asked가 혼자 나왔다. 그럼 얘는 과로일지 아니면 동사일지 생각해야 되지만, be asked to 몇 형식? 2형식. 원래 몇 형식? 5형식. ask 목적 추명사 기억나지? 4-3에서 우리 지금 지난번에 배웠어요. 목적격 보에서 ask 무슨 뜻이야? 여기서 ask가 무슨 뜻이야? ask for 하면 요청하다. 요청하다도 뭐 되게 되는데 부탁하는 거죠? 자, 부탁하다, 요청하다, 뭐 하도록 이런 말이죠. 근데 수능 테니까 요청하는 거야, 요청되는 거야. 요청되는 거죠. 그래서 부탁을 받았다. 여덟, 아니 그러니까 86명의 학부생들이 요청을 받았다. 뭐 하도록? 일도록 무엇을? Recruitment, letter를. 그치? 모집 서류를 일도록. 근데 seeking sought. 자, seek은 뭐냐면 구하다, 찾다 이런 말이야. 자, 그럼 seeking일까, sought일까? 왜 seeking이지? 뭐라고? 이미 동사가 나왔어? sought, 아니 sought도 동사도 있지만 PP도 돼. made처럼 과거도 되고 과거 분사도 되잖아. 아니, 지금 얘를 꾸며야 되는 거 아니야? 꾸며야 되는 거지. sought는 무슨 뜻이야? 동사가 아니라면. 구해지는, 찾아지는 이런 말이지. 그럼 이 레터가 찾는 거야? 아니면 레터를 찾는 거야, 사람들이? 사람들이 레터를 찾아? 아, recruitment를 몰라서 그러지? recruitment 뭐래요? 저기, 찾아보세요. 그치, 채용 모집이야. 그럼 채용 모집 그 서류가 찾는 걸까요? 찾아지는 걸까요? 찾는 거죠. 뒤에 volunteer가 있잖아. 자원봉사자를 찾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능동이니까 ing를 써야지. 둘다 분사라고 할 때. 자, 뭐 하는 동안? 그들이 test drive. 과거죠? test drive. 시험 운전을 하는 동안. 자, 무엇을? heart recording equipment. 심장 박동수를 심장을 기록하는 그런 장치를 시험 운전하고 있는 동안 이런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I hope you 슬래시예요. 대시예요. 나는 네가 기억하기를 바래. 자, 그럼 기억하다의 목적어 our discussion. 그렇죠? 지난 먼데이의 our discussion을 기억하기를 바래. 뭐에 관한 거였지? about 뭐 하고 싶어? 과로 누굴 꾸며? 아니, 누굴 꾸며? 뭐라고? our discussion을 꾸미지. 우리의 토론을 꾸미죠. 뭐에 가는 거예요? 수리. 뭐에 수리? washing machine에, 세탁기에.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하는 거죠. supplying을 쓸 거냐? supplied를 쓸 거냐? 자, 뭘 하면 좋을까요? supplying은 무슨 뜻이야? 제공하다. 그치? 항상 끝까지 마무리를 해야 돼. provide, supply, 제공하다. 물론 제공이라는 명사도 있어요. 근데 지금 명사일 리는 없겠지. ing가 붙거나 ed를
붙였기 때문에 supplied. 왜 supplied지? 세탁에 제공된 거죠? 그치? 그리고 목적어 있어, 없어? 없어. 제공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제공할 수가 없어. 서플라이가 나오면. 그래서, 서플라이 제공된 누구에게, 우리에게, 세달 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laboratory 하면 실험실이라고 그랬어. 실험실에서의 실험은, 실험에서. 사람들은. 사람들은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exposed가 동사죠. 만약에 한다면. 근데 exposed가 무슨 뜻이야? 그거 있잖아. expose. 없네? 응? 적으세요. 노출시키다. 노출시키다. expose 지난번에 한, 계속 나왔어. 이제 알지? 자, 명사도 알것 같은데? 명사 뭐지? exposure. POSEUR. 그치? exposure. 그럼 사람들은 노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노출된 사람이에요? 되니죠. 왜 목적 없어요. 사람들을 노출시킨 거야. 그러니까 노출된 사람 어디에? 110데시벨에 폭발해. 뭐해? 소음에 폭발해. 이제 experience는 경험되냐? 경험했다야. 지 목적어 있잖아. 무엇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이게 동사예요. 괄호가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지. 이 괄호를 쳐야지 모의고사를 푸는 거야. 경험했다. 무엇을? 감소를. 뭐에 있어서의 감소? 그들의 능력. 뭐할 능력? 문제를 풀 능력. 그게 무슨 얘기야? 아, 소음이 엄청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구나. 그치? 문제를 푸는 능력에.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